놀라뱀과 펑펑마녀 시즌2 숨그림찾기 이벤트. 이번 시즌2도 잘 봤나? 이번엔 친구들이 한 번에 시즌2를 즐길 수 있도록 한 편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4마리를 숨겨놓았지. 힌트를 준다면 벵골호랑이, 아프리카 치타, 자이언트 판다, 바다거북이야. 잘 찾을 수 있겠지? 전부 찾아내는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줄게. 그러니 집중해서 찾아봐. 이제 시작해볼까? 시작! 검은 연기가 자욱한 도시. 방독면을 쓴 조사단원 두 명이 거리를 탐색하고 있다. 아, 이거 야원. 자욱한 검은 연기 때문에 앞이 도통 보이지 않네. 대낮에 이렇게 어둡다니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연기 때문이야. 이 끔찍한 검은 연기가 이상기후를 유발하고 있어. 김 팀장, 어? 뭐 좀 찾았나? 아니요,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연기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짐작되는 건 없고. 원인은커녕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게 뭐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 아닐까요? 그런가? 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인가? 아직 대피하지 않은 시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뭐야? 왜 그래? 김 팀장! 살려주세요, 제발. 에너지 본부에서 왔지? 네. 하필이면 내 눈에 띄다니. 재수도 없지. 안돼. 어서 오게, 솔라맨. 못 본 사이 다크서클이 짙어졌네. 몸이 안 좋은가? 이게 다 박사님이 이른 아침부터 불러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 미안하네. 워낙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네. 최근 들어 검은 연기가 도시를 뒤덮는 일이 잦아졌다는 소식은 들었지. 그럼요. 미세먼지 같은 독한 검은 연기가 심한 날엔 대피령이 떨어질 정도라 들었습니다. 이상기후도 심해졌다고요. 그래, 이젠 이런 날씨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지. 이 도시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말이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본부에서 조사단을 보냈는데 저는 실종됐어. 실종이요? 그래, 누군가 우리 단원들을 납치한 것 같아. 검은 연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떤 악당의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아. 세상에, 그 녀석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까? 실종된 단원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영상에 뭔가 잡혔어. 이자는? 그래, 검은 연기 테러로 행성들을 황폐화시키기로 악명 높은 블랙문일세. 블랙문? 블랙문은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심리전에도 매우 능했네.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람들을 속여봤지. 어제 팡팡언니 채널에 블랙문이 나온 영상 봤어? 출검에 계속 오르던데? 오, 태양광 발전 영상 말이지? 그래, 태양광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다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가 주변 온도를 다 빨아들여서 저온 현상이 발생한다지? 그래서 농작물이 전부 죽게 된대. 얘들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선생님, 주변에서 온통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 그...
그랬었구나. 선생님이 너희들 과학 수업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고. 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한단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 주변에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오긴 하지만 집에 있는 가전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낫다고 하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변 환경에 저온 현상을 일으킨다는 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네.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일조량, 자외선, 온도, 습도 변화를 비교해봤는데 일반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동물들의 체중 변화나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도 해봤는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해. 선생님, 팡팡언니 채널에서 거짓말할 리가요. 거기에 있는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팡팡언니가 시선 끌려고 블랙몬을 통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짜뉴스를 봉쇄하기엔 역부족이었지. 교활한 녀석들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짜뉴스로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린 뒤 검은 연기를 살포해 도시를 황폐화시켰네. 이대로 뒀다간 여기도 안심할 수 없을 걸세.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실종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알겠네. 캄캄해서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군. 박사님이 찍어준 위치가 여기쯤일 텐데. 누구냐? 제발로 나타나다니 겁도 없군. 네가 블랙몬이군. 우리 대원들은 어디 있지? 글쎄, 지금쯤 황천계를 동무하고 있으려나? 이 나쁜 녀석!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다니! 선량한 사람? 뭐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게 에너지 본부는 언제나 골치 아픈 걸림돌이었어. 살려두는 게 더 이상하지. 말이 통할 놈이 아니군! 받아라!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영웅 대접 받았다니 실망인데. 놀라 파워! 젠장, 어디로 숨은 거지? 검은 연기가 심해져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검은 연기 속에서는 너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군. 이제 끝내주마! 제길? 정신 차려, 솔라맨! 여긴... 다행이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자네를 간신히 연구실로 데리고 왔네. 그랬군요. 제가 놈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무리도 아니지. 펑펑 마녀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이니까 말이야. 아무 정보 없이 출동시킨 내 불찰이네. 블랙몬은 아직 도시에 있습니까? 아니, 사라졌어. 신출귀몰한 녀석이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 큰일이군요. 빨리 은신처를 파악하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에 처할 텐데.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이 친구가 찾아줄 테니까. 안녕, 하이드로겐 쥐야. 그냥 쥐라고 불러. 이 친구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초능력은 없지. 하지만
첨단 인공지능 슈퍼 수소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내가 모는 수소카는 탄소 발생점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서 블랙몬의 은신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자네를 구한 것도 이 친구일세. 슈퍼 수소카를 몰고 가서 생체 반응이 되는 곳은 몽땅 뒤졌다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생명의 은인을 몰라봤군요. 정말 고마워. 아니야. 팬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서두르자. 블랙몬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야지. 오케이. 이게 말로만 듣던 슈퍼 수소카구나. 응. 완전 신기하지?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차야. 아, 참! 수소도 생산 방식이 여러 종류인 거 알아? 그래? 처음 듣는데. 수소 에너지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나뉘어.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나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 처리를 해 나오는 수소야. 만드는 데 싸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지.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야.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거는 그레이 수소와 동일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수소와 산소만 생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가장 친환경적이야. 그렇구나. 그럼 이 차는? 당연히 그린 수소로 움직이지. 햇볕이 강할 때는 태양광으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풍력으로,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충전한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최신 하이브리드 방식이야. 게다가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달리는 발전소이자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 아하, 역시. 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블랙몬이 지나다니는 탄소 발생 경로를 찾았나 봐. 블랙몬이 숨어 있는 곳 같은데.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군. 서두르자. 여기군. 녀석이 숨어 있는 곳이. 올, 생각보다 집이 멀쩡하네. 한번 살펴보고 올게.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걱정 마. 내 첨단 스마트 안경이 지켜줄. 어? 웬 놈이냐? 그만둬!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마라. 너의 상대는 나니까. 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나?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지.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각오해라! 괜찮겠어? 몸 상태도 성치 않은 것 같은데. 또 숨어서 공격할 생각이군. 비겁한 녀석. 이거야 원. 같은 패턴의 반복이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기어온 거냐.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주마. 뭐야? 내 슈퍼 수소카는 오염된 물질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기능이 있지롱. 젠장! 내 연기가 전혀 힘을 쓸 수 없잖아. 어떠냐? 슈퍼 수소카의 위력이. 이제 내 놈이 숨을 곳은 없다. 이럴 수가. 받아라! 라 파워! 말도 안 돼! 이 몸이 당한다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탄소 테러를 너 혼자 저질렀을 리 없어. 누가 널 도운 거지?
펑펑마녀. 펑펑마녀? 살아있었단 말이야? 얼마 전 펑펑마녀가 나를 찾아왔지. 세상을 망가뜨리고 에너지 본부를 전복시키자며 내게 동맹을 제안했지. 그럼 실종된 에너지 본부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나야 모르지. 펑펑마녀가 데려갔으니 생사 여부도 그녀만 알겠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군. 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3를 기대해주세요. 아저씨, 거기 똑바로 뿌려요.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야, 이 젠장, 한 주먹금도 안 되는 놈이. 이후 블랙몬은 에너지 본부에서 코로나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4마리가 영상 속에 숨어있어요. 동물을 찾으신 분들은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이벤트 참가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공단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 구독 인증 캡처와 업로드도 잊지 마세요.